9월달 이제 띠별로 이제 12지신을 다 뭐 띠별로 한번 해봤어요. 처음에 지띠부터 아 지띠 너무 요즘에 힘이 들어. 정말 힘 있는 것 같아. 지띠생들이 삼지치고 너무 진짜 판란이 심한 것 같아. 주위의 사람들을 참 많이 이르는 해가 될 거고 뭘 해도 큰 실패를 볼 수 있는 달이 될 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말 나는 이쁘게 말한다고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내 언행을 좀 아낄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는 챙긴다고 챙기는 게 오히려 불화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달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내 그 언행과 행동과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시험이나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운이 있으니 그분들은 기도도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띠요. 참 서글픈 달이 되겠네요. 9월달이 이제 근데 또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이제 명예나 지 재물 이제 그분들이 참 이런 거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. 권세 뭐 등 나는 내 뭐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한 달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반대로 내가 끝 마무리에서는 이길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미혼 남녀분한테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축하할 받을 일이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봄띠 정말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뭘 또 세우고 막 자기는 그렇게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자기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 다리도 두드리란 말 있잖아요. 정말 이분들한테는 내가 돌 다리도 두드려 가야지만 괜찮은 달이 될 것 같다 말해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난 너무 두드렸는데 안 돼. 너무 힘들어서 중도 하차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끝까지 그것을 마음에 끈을 놓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.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차를 몰고 다니신 분들은 사고수가 좀 비치고 그 다음에 구설수가 올해는 많이 따르는 9월달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9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그 구설수는 항상 따라요 사람은. 그러나 특히 이분들한테는 구설수가 많고 그리고 남들하고 정말 시비수가 많고 간지수가 많은 해가 9월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9월달은 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산에 가버리자 그냥 차라리 논에 가버리자 차라리 남들하고 피하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